자. 자. 이런 거. 여기 보시면 페이지 1, 2, 3, 4, 5 이렇게 돼 있죠? 근데 요것들이 이렇게 휠을 해,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, 여기서 이제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은, 얘가 이제, 요 밑에 이제 이 페이지가 보여요. 그러면 이 페이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. 그러니까 얘가 1페이지 영역까지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 페이지가 여기 보이면 어떻게 된다? 이 페이지거든요.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. 그 다음에 1페이지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가고, 2페이지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가고, 그 다음에 네, 3페이지는 바로 나오네요. 3페이지, 4페이지, 5페이지. 네. 얘는 뭐 할 때 유용할까요? 여러분이 이제 모바일 사이트 만들어야 되는데, 현재 위치를 여기에 계속 표시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스크롤 얼마만큼 내려왔고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고, 클릭하면 한 번에 이동도 할 수도 있고, 이렇게. 이게 없더라고요, 이게. 자, 요거는 제가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. 자, 1단계. 엄청 쉬워요. 스크립트를 아예 다 복사합니다. 이 사용법을 몰라도 돼요. 이게 끝이에요.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끝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라이브러리를 복사한다. 로데시라는 게 필요하고 jQuery 필요합니다. 근데 주의하세요. jQuery 복사하다가 막 jQuery 위에도 추가하고 밑에 추가하고 하면 안 돼요. 딱 한 번만 추가해야 됩니다. 자, 이게 2단계 jQuery 추가한다. 네, 적어놔야지. 1단계가 뭐였죠? 1단계 JS 복사, 2단계가 라이브러리 불러오기. 그 다음에 자 3단계가 뭐냐면은 이거를 인디케이터라고 하거든요. 인디케이터 만들기. 말이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메뉴예요. 메뉴. 근데 인디케이터는 그냥 메뉴랑 달라요. 인디케이터는 뭐냐면은 현재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. 그 다음에 자, 인디케이터는 그냥 원링크라는 것만 붙이면 돼요. 이 룰이 끝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페이지는 무조건 순서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, 3, 4, 5, 2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네, 1, 2, 3, 4, 5 이렇게 하면 돼요. 한마디로 말해서 얘 클릭하면 어디로 갔나? 1페이지, 얘 클릭하면 2페이지. 자, 한번 바로 꾸며볼게요. 저는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. 우리 모바일로 만들 거니까 바디 UL AI. 자, 요거를 포지션 픽스드 라이트 0 탑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.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고, 그 다음에 그럼 항상 얘가 있겠죠? 그 상태에서 탑바. 탑바? 뭐 탑바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탑바 안에 있는 UL LI. UL 안에 있는 LI. A는 네. A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고 패딩이 5픽셀. 어? 10픽셀? 됐어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에 여기다가 만약에 액티브가 들어가면은 컬러를 레드로 바꿀게요.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넣겠습니다. 됐어요. 자, 그러면은 3단계 인디케이터 만들기 끝났습니다. 네. 인디케이터는 여러분 똑같아요. 그냥 오직 이것만 넣으면 돼요. 아, 꼭 픽스드로 만들어서 우측에 붙여야 되냐,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요 룰만 기억하세요. 자, 4단계. 4단계는 섹션들 만들기.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들은
이런 게 없더라고요. 이게 섹션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첫 번째 섹션, 또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두 번째 섹션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번째 섹션,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유연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자,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디갔어? 자, 섹션스 만들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얘가 첫 번째 섹션, 두 번째 섹션, 세 번째 섹션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뜻이에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? 자연스럽게 페이지 1 섹션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겠어요? 자연스럽게 세 번째겠죠?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번째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.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요걸 해볼게요. 자, 섹션 밑에 있는 섹션은 높이를 100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EN 하면 뭐예요? 두 번째 녀석은 높이를 반으로 줄이고 블루를 해볼게요. 자, 여기다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한번 눌러볼게요. 아, 실수 하나. 액티브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에 들어가죠. 왜 A에 들어가냐? 제가 A에다 걸었거든요. 아무튼 여기에 자동으로 액티브가 들어가요. 액티브하고 골드 할게요. 골드. 끝이에요, 여러분. 이게. 그러니까 여기가 1페이지잖아요. 그 다음에, 아, 이거 페이지를 써야겠구나. 페이지가 여러분 잘 보이게 제가 이거 좀 쓸게요. 폰트 사이즈 4rem. 컬러는 뭘로 할까요? 화이트로 하겠습니다. 화이트. 자, 그럼 보이시죠? 1페이지가 됐고 2페이지가 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? 3페이지 나오면, 근데 지금은 3페이지가 나왔는데 왜 2페이지로 돼 있을까요? 아직 2페이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. 이렇게 둘 다 나오는 경우는 네, 얘가 되고요. 얘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면은 3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나오고,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나오고.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안 만들고, 보통 이제 어떻게 만들까요? 이렇게 만들겠죠, 이렇게.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. 헤딩. 여기다가, 백그라운드 컬러, RGBA 0001. 이렇게 해서, 검은색으로 만들 거예요, 아마. 마진, 5픽셀. 해주시고 border radius 50%. 그럼 이게 동그랗게 나오겠죠? 동그랗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요거를 한10 정도 줄게요.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opacity를 0.5 정도 주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? 그 다음에 active 되면은 opacity가 뭐예요? 1이 된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거. 이런 거 만들 일이 여러분이 한 번 있을 거예요. 한 번이 뭐야? 네. 일하다 보면 많겠죠? 그때 그냥, 네. 그냥 그대로 이걸 따라 하시면 돼요. 여러분이 딱히 할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에서도 잘 돼요. 어떻게 보면 모바일 전용 라이브러리죠. PC에서도 써도 되는데, 네. 아무튼, 자, 여기까지. 끝.